반갑습니다. 저는 뽀식이 이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나온 것은 저는 몸이 크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예 처음부터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요즘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참 모든 것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들이 답답하실 텐데 그 답답한 와중에 또 제 몸매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예능교회이죠. 북악터널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은 지금 현재 집사고요. 그리고 저는 집사람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슬아의 자녀는 이수민이라고 하는 기독 가운데에서 저에게 딸로 태어난 이수민 양 14살짜리가 예원중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고 그 아이가 저의 모든 큰 재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가장 큰 교회 또 많은 성도님께서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해주시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그 유명한 거룩한 교회 단상에 제가 또 올라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파마도 원래 잘 나왔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그리고 오면서 창문을 열고 길 옆에서 이 교회를 찾아가는 그 길을 물어보는 그런 일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차를 타고 달려왔더니 바람에 머리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브릿지도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보약은 웃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웃음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쓸데없이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몸매를 주신 우리 주님께 항상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 얼굴이 연사마처럼 생겼다면 정말 그 탤런트들 유명한 탤런트처럼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겠습니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옆으로 퍼지고 이 몸매를 주셔서 코미디언으로 지금 이때까지 금년이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몸매를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차인표처럼 잘생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겠습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몸짱, 얼짱, 쭉쭉 빵빵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코미디언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무겁더라도 그냥 이걸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코미디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옛날 북한에 사시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게 때는 할머니죠. 그때부터 북한에서 황해도 은유리라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리고 피난을 내려와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저를 대청도라는 섬에서 낳아주시고 그리고 권사님으로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저를 또 키워주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오늘 이곳에서 간증하는 모습도 내려다보고 계시지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흔히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이 세상에 주님을 부모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저는 어디 가나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알면서도 하기가 조금은 거북스럽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나는 부모님 태아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더 믿음이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냥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처음 나왔더라도 10년 나오신 분보다도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주님 근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정말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언제고 떠나는 이 세상, 도착하는 하늘나라,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가 강하게 믿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뽀시기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다가 알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니 뭐니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간증 시간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딱 2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해달라고 부탁은 안 했지만 약 40분가량 간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엑기스만을 골라가지고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오게 되면 그때 2부로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걸어오는데 어떤 두 분이 제 뒷모습을 보더니 어머 김영건이 왔다 김영건이.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얼굴을 딱 보여줬더니 뽀시기네. 김영건이와 저는 육질이 틀립니다. 요건 토종입니다. 토종. 그쪽은 수입입니다. 토종은 살 빼기도 어렵고 찌우기도 어렵고 수입은 뺄 때 확 빠지고 찔 때도 찌기도 힘듭니다. 그 육질은. 오늘 이 시간은 많이 웃으시면서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 집에 갑자기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어디다가 빌 데 없이 수십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100만 원 빌렸을 때 그 사람한테 고마운 그보다는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서도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인도해 주신, 전도해 주신 그분이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문을 열고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 스스로가 나 교회 다녀야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오신 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 장부에는 써 있습니다. 이 장부에 너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주로 맞이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다. 이게 다 써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로켓을 쏴 올리는 그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있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에다가 하나를 넣으면 둘이다 안 믿어요. 이 과학자들은 실제로 하나가 떠놓고 하나를 놔서 하나, 둘, 이걸 봐야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러나 지금 거기 있는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그 과학자들마저.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왜 맹세를 합니까?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마지막에 떠나는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되겠죠. 교회 다니는 분하고 안 다니는 분하고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면 달랍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스타일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이 좀 쉬셨어요. 전도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목이 완전히 쉬었어. 설교하시느라고. 저는 기적 같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엇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전 모릅니다. 저는 애를, 수민이를 8년 반 만에 낳았어요. 8년 반. 한 5년 되니까, 야, 5년 동안은 잘 참았는데,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생길까, 5년. 집사람이 애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졌나? 이상하다.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밥만 가득히 나오고, 6년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7년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5만 가지 검사란 검사는 다, 그 유명한 산부인과란 산부인과 전부 다니면서, 한번 검사할 때도 뭐 몇백만 원짜리 검사를 수십 군데 유명하다는 박사들은 다 만났어요. 8년 되니까 이제 서서히 부부가 대화가 없어져.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어디 고아원에 가서 나랑 비슷하게 생긴 꼬마 하나 데려다 키워야겠다. 그렇다고 내가 낳았다고 데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가 없으니까 불쌍한 어린아이 내 자식처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서서히 싹이 트기 시작해요. 물론 집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8년째 될 때는 대화가 없으니까. 근데 집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집사람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절을 다녔습니다. 이건 뭐 다른 종교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에 다녔어요. 절에 가서 그, 이게 막 뻘고 퍼놓고 등 이게 하고 향, 하, 냄새, 그걸 쫙 이렇게 피워놓고, 그 불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쫙 놓고 거기서 그 집안이 전부 다 막내 동생서부터 장인, 장모까지도 전부. 그걸 연애하다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 아는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김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김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집사가 아니었죠. 이성도 얘기하시오. 무슨 일이요? 엄마 농담 아니고 이번 결혼 못하겠어. 와기래. 왜 못해? 그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 절에 다니고 일단 절 한번 하면 108번을 또 해야 되고 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가 눈을 탁 감아.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랑. 엄마가 눈을 탁 감더니. 해라. 무조건 해. 엄마, 우린 주님이 계시고, 그쪽에는 절에 이거, 근데 어떻게 그게 돼? 이거 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 주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어? 그래갖고 믿게 하는 거야. 인간 하나 구하자 말이야. 알았니? 엄마가.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결과는 저보다 믿음이 더 강합니다.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앉아계시고 꼭 어머니 셋째 줄에 앉아계세요. 셋째 줄. 저쪽에 우리 권사님 비슷한 그 헤어스타일로. 한번 파마하면 3년간은 파마. 우리 엄마 파마는 이렇게 잡아당겼다 놓으면 뿅. 왜냐? 미장원 가서 파마할 때 야매를 했을 거야. 싼 거. 야, 파마약 아끼지 말고 원액으로 보라. 매번 오기 싫으니까 한 3년짜리로 파마해라. 원액으로 했나봐. 우리 엄마는 베개 없어도 주무셔. 이거 쿠션으로.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를 보는데 어머니 앉아계시고 우리가 사형제거든요. 우리 큰형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우리 집사람 맨 끝에 앉았지. 탁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네?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다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만 혼자 닭병 걸린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까딱 까딱 졸고 까딱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가 쓱 보니까 아니나 달라. 1, 2, 3 며느리는 다 설교 듣고 있는데 저쪽에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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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벅 이거 하니까 어머니가 첫째 며느리를 톡톡,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콕콕, 둘째가 셋째 며느리를 콕콕.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셋째 며느리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금만 톡 쳐도 그건 폭행이에요. 등치가 거의 저만해. 이거를 셋째 며느리가 이걸로 땡겼으니 졸고 아무 힘 없이 졸고 있던 제 집사람 옆구리에 이게 맞았으니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들을 때 가끔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걸 와서 처음 듣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맞으니까 아멘! 딱! 졸고 있는 교인들 다 깨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그쪽을 봤죠. 그러니까 어머니, 며느리 세 명, 동시에 네 명이 주여! 이러던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지금은 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없어가지고 대화가 이제 없어서 별 군데 다 검사를 맞고 다니다가 지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가 없어. 밥 차려놓으면 밥 먹고, 안 차려놨으면 나가 사먹고. 석 달 전에 사놓은 쌀도 그대로 있어. 밥을 먹어야 말이지.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는 건 예사고. 그러니까 부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어느 날 방송에서 제 선배가 구봉서 장로님인가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식아 넌 애도 없어. 8년 동안 방송이 되고 빨리 애나 빨리 낳아서 네가 낳을 거야? 집사람이 낳을 거야? 이 농담을 코미디로 했는데 전국에 있는 한약방에서 사과 상자가 한 80개가 다음날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과 상자는 사과가 들은 게 아니라 한약재가 들은 거예요. 그 라면 박스로 하나의 한약이 들었으면 그 값이 얼마예요? 엄청난 값이죠. 거기에는 똑같이 뭐 전주, 마산, 울산, 진해, 뭐 고성, 강원도, 충청, 제주도에서까지 왔어요. 거기 편지가 들어있어요. 이용식 씨, 이 약을 한 달만 먹으면 틀림없이 애를 가질 겁니다. 이 약은 무료입니다. 꼭 이 약을 드시고 자신 있습니다. 99%를 장담합니다. 이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단 애를 가지면 저희 한약방에서 약 먹은 것 때문에 애 낳았다고 방송에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쩌면 편지 내용이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집사람이 그걸 20일 동안 먹었어요. 20일 동안 먹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처럼 생겨져. 나는 갑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웬 방시리가 와 있는 것 같아. 집사람은 간대가 온대 없고 방시리가 갑자기 들어왔어? 점점 살만 찌는 거야. 완전히 건강식이더만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뭐 몸이 약한 걸로 다들 알았는데 진맥도 안 재보고 난 그렇게 약을 80여 곳에서 온 한약은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걸 어디 처리할 데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 지인 중에서 몸이 약한 사람 허약 체질로 보약으로 갖다 주는 거야. 이야, 전부 살찌더만. 그거 먹고 전부 인사받았어요. 남자들이고 제 친구들이고 먹고 애 낳는 약을 남자들이 먹고 전부 살쪄가지고 좋은 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지간에 별로 말도 없고 녹화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딱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난리가 났어.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잖아. 가라고 그랬잖아. 갔다 왔단 말이야. 갔다 왔단 말이야. 장모님이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있어. 나 그렇게 앉아서 말로 말다툼하는 것도 처음. 내가 평생에 무슨 죄가 졌길래? 어, 딸 새끼가 아이도 못 낳고 못 낳고 울부짖으면서 모녀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거를 이 사위가 들었을 때, 남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문도 열지도 못하고 다시 나왔고 아파트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한 30분 돌아다니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나 아파트에 거의 도착했는데 밥 좀 차려줘. 거의 다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알았어. 한 또 한 15분 동안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여자니까 화장하는 그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눈물 자국 마스카라 떨어지고 난리가 나서. 한 15분 만에 띵동 하니까 문을 여는데 장모님이 어서 와. 화장 다 새로 하고 입술 루즈 다 발란 건 괜찮은데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서 와. 잠깐 놀러 왔어. 들어와. 수고했어 오늘. 수고는 두 사람이 싸우느라고 장모가 수고했지. 아유 별일 없으시죠? 별일은 무슨 별일. 그저 건강해야 돼. 응? 돈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금방까지도 자식 없다고 난리를 치더만. 봐봐 뉴스에 자식들이 속 썩여가지고 어? 가족들이 동반자 살하고 아우, 나 그런 거 못 봐. 무자식이 상팔자야. 상팔자야.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봐야지라 이라 그러더니 그 장모님의 찢어지는 가슴 미치죠. 우리 엄마는 얼마나 또 우리 엄마는 속상하겠어요. 8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일하시다가 다리가 뼈는데도 좌우지간 깁스하고도 새벽기도 가서 막내에게 자식 하나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탁 웃으면 보게 녹화를 마치고서 집에 들어가는데 딱 보는 순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 집에 흔들어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흔들어 앉아서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 스위스 가면 알프스 아가씨들 입는 옷. 요들레 히호 뭐 이런 리스 달리고 막 이렇게 팍 퍼져. 그걸 입고 지가 무슨 영화배우처럼 탁 흔들어 이들. 남편 들어왔는데 인기척도 안 하고 그냥 탁 지가 난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어. 카메라도 없이. 밥 줘. 밥 줘. 알아서 먹어. 돌아버리죠. 뭐? 알아서 먹어. 알았어. 혈압. 나 그때부터 혈압 생긴 것 같아. 팍! 좋아. 알아서 먹으라고 그랬어. 1층 옷방으로 내려갔어요. 옷방으로 내려가서 팍! 옷을 갈아입는. 내가 불쌍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게 날 약올려? 에이 오늘 집 나가. 그리고 막 옷을 갔는데 왜 불쌍하다고 생각했냐면 며칠 전서부터 새벽에 없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이 뭐야? 한 20일 전서부터 새벽에 자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갔나? 그러면 지하실에서 부롱 하고 차가 나가. 다음날도 또 차가 나가. 3일째 되는 날 운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수산시장에 새벽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딱 보니까 머리맡에 있는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없어져. 새벽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이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비가 호수로 오는데도 이걸 들고 나가서 차, 새벽 기도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홍은동서부터 평창동까지 부각터널. 그러니까 그 가는 차를 이렇게 바라보고 참 얼마나 저렇게 애가 갖고 싶을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애가 갖고 싶었는지 주님한테 매달렸을까. 크,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불쌍하지 않다 이거야. 네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는 단순해요. 곧대곧대 이게 변하나 봐 이 뇌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옷을 막 있는데 옆에 뭐가 있었냐면 단서라고 우리 빼다지로 서랍식으로 된 다섯 칸짜리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해갖고 그걸 열어보질 않았어. 내 옷이 들어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맨 밑에 보니까 빨간 게 요만한 게 튀어나와 있더라고. 요만큼 천이. 딱 옷 갈아입어서 보니까 뭐가 나왔나 저 빨간 게. 자꾸 그걸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뭘까? 그래서 쑥 열어보니까 이 다섯 칸에가 전부 애기 옷이야. 양말에서부터 베네쪼고리 기저귀서부터 하여튼 저랑 같이 내가 외국 공연 갔을 때 같이 가면은 직권 하나도 안 사고 전부 백화점 다니면서 애기들 거, 그 신생아들 거만 희한한 것만 다 산 거예요. 머리띠서부터 겨울용 양말 뭐 땀띠 이렇게 뿌리는 거서부터 막 다섯 칸이 다 그걸로 꽉 찼어. 이야, 이렇게까지 애를 갖고 싶어? 또 불쌍해지는 거야. 밥 안 준다고 그럴 때 또 열받고. 그리고 그걸 서랍을 싹 닫아놓고 참 불쌍한 건 정말 남자보다 나가서 활동하는 남자보다 여자가 불쌍하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데 어? 아까 그 입고 있는 의상이 이상하게 보여.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뛰어올라갔어요. 2층으로 뛰어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직도 흔들어있는지 앉아서 뭘 미도 안 하나 봐 그걸. 딱 가서 서서 옆에 딱 서서 딱 보니까 보통 때 얼굴하고 달라. 무표정인데 약간의 홍조를 띠고 빨갛게 머리머리 하고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됐니? 됐니? 이 한마디밖에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뛰어올라와서 바로 됐니? 그러니까 대답 대신 눈물 한 줄기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예술이대. 왼쪽 눈에서만 눈물 흘리는 그 기술이라는 건 예술이야. 울다 보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집사람은 이쪽에서만 흐르는 거야. 으아! 그 앞에 내가 당장 무릎을 꿇었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때까지 집사람한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릎 꿇은 건 딱 두 번이야. 그때 한 번 꿇었고 또 한 번은 집사람 설거지하다가 밑에 물기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그 옆에 지나가다 자빠져가지고선 한 5분 동안 무릎 꿇고선 파스 갖다 달라고 난리치. 그때 두 번 꿇어. 나는 있는 대로만 얘기해요. 무릎 꿇고 고맙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모. 염창동에 사는 장모. 전화기 줘. 그러니까 어디다 걸라고. 목소리까지 깔아. 보통 때는 어디다 걸라고. 어디다 걸어. 이러던 여자가 어디다 걸라고. 참 웃기고 완전. 장모님한테 걸어야 돼. 나 저번에 자기랑 장모님하고 말다툼하는 거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그 얼마나 속상할 거야. 장모님. 우리 장모님. 베이로가 부른 장모님. 핸드폰을 탁 누르고 우리 장모님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여보세요? 이서방. 이런 목소리예요. 얼마나 반가워할까. 이서방 고마워. 으흐흐. 막 이럴 것 같아. 내가 고맙나? 자기 딸이 임신했는데. 여보시라요. 우리 엄마가 전화 받았어. 장모님이 아니고. 딱 보니까 우리 엄마 번호야지. 머릿속은 장모님한테 전화 걸려고 머릿속은 생각했는데 뼈와 살을 준 우리 엄마. 이 손가락은 그래도 우리 엄마 쪽으로 기울어서 마음은 장모요, 몸은 우리 엄마다. 이걸 우리 집으로 누른 거야. 엄마! 와기래. 엄마, 놀래지 마. 와기래. 집사람이
이혼하제? 엄마는 이제 올게 왔구나 생각한 거야. 애가 없으니까 이혼하제? 그게 아니고 엄마 지금 뭐해? 나 지금 빨래 걷어. 엄마 빨리 방으로 들어가 봐. 아, 와 이래 들어가 봐. 알아서. 자 들어와서. 들어오지도 않고 뭘 들어왔대? 보이니? 아 금방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들어왔어. 이게 뭐야? 거리가 있는데. 난 또 보이는 줄 알았네 이런. 자 들어왔어. 앉아. 와 이래 앉았다. 벽에 기대봐. 왜냐하면 갑자기 놀래면 뻥 쓰러지면 큰일 나고 뇌진탕. 벽에 기대면 스르륵 쓰러지니까 충격이 없어. 기대봐. 와 이래. 나 기대지 않으면 전화 끊을래. 자자자 기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엄마. 새벽 기도를 난생 처음 다니던 집사람이 애가 졌어. 조용해. 기대? 이러는 엄마인데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졸도한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전화를 끊어서. 왜 그래? 우리 엄마 기절했나 봐. 지금 졸도했나 봐. 이거 충격받아서 심병마비로 쓰러졌나. 어떡하니? 왜 전화를 했어? 직접 가서 얘기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가만 있어봐. 화곡동하고 영등포 당선동하고 장모 집에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장모님한테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모님이세요? 어, 이사방. 저기요. 집사람이요. 어, 임신했어요. 어, 그래. 뭐라고? 저 집사람이요.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장인어른 부르는 거야, 방인어. 저 여보세요. 외선이가 임신했대. 둘이서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장인하고만 둘이서 외선이가 임신했다. 어떡하면 좋아. 뭘 어떡하면 좋아. 나면 되지. 장인어른은 또 군 출신이에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내 주소도 잘 모르면서 마누라 주소는 잘 알아. 군인이 항상 뭐야. 알았다. 말도 없이 끊는다. 이것도 알았다. 알았고 먹고. 가만 있어봐. 저 아버님 바꿔줄게. 아버지 여보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 예, 저 집사람이 임신했습니다. 알고 있어. 아니 저 임신했다고요. 알고 있다니까. 나 그렇게 무뚝뚝하신 분은 내 처음 봤어. 그래 축하해. 이런 말 하지. 어 알고 있어. 몇 개월? 아직 모르다고. 끝난다. 나중에 장모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끊고 뛰어가서 서랍에 있는 우왕청심한 두 알을 씹어드시고 침대 대자로 가서 찬물에 머리에다 올려놔라.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쓰러져서 큰일 났어. 우리 엄마 집 앞에 슈퍼가 있어. 슈퍼로 전화 걸었어. 여보세요. 김씨아씨. 아유 우리 집 웬일이요 슈퍼로? 우리 엄마가 자책 이렇게 돼서 지금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빨리 좀 들어가 봐요. 형수 여기 있어요. 우리 셋째 형수가 뚱뚱이 형수가 모시고 살았거든. 형수 여기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고스톱 쳐요. 바꿔. 형수. 네, 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지금 빨리 집에 가봐요. 왜요?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우리 막내 도련님이 임신했대 막 내 얘기는 왜 안 듣지? 엄마 쓰러졌다는 얘기 하기 전에 바로 그냥 난리가 나. 여보세요 축하해요. 그래서 지금 내 얘기 좀 제발 들어봐요.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지금 졸도한 것 같아.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요? 어머니! 그럼 남의 수화기 들고 돌아가. 집으로 들어가. 소리가 다 들려.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소리가 딱 끊어졌어. 여보세요. 대리님. 예, 말씀 오세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요만한 책상, 안진뱅이 책상, 웬만한 사람 다리도 안 들어가는 그 안진뱅이 책상 위에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다니던 찬송가 성경책은 한 편보다 더 두꺼워. 크고 잘 안 보이니까.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 두 배만큼 두꺼운 글자 하나에 이만큼 굵은 그 성경책 찬송가 그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두꺼운 찬송가 성경책이 눈물로 다 젖었어. 옛날에 그 성경 구절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빨간 크레용으로 한 줄 한 줄 치던 것이 온통 성경책이 전부 다 빨개가지고 다시는 빨간 줄로 칠 수 없게끔 전부 줄을 쳐놓고 빨간 줄에다 빨간 줄 치면 또 안 보이니까 또 거기다 까만 줄, 이 크레용으로 또 내려서 쓰면서 주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하던 그 성경책 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로 그걸 다 젖었어요. 앞뒤로 된 그 가죽도 다 젖고 밤새도록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막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실 때는 이 지구가 다 깨지고 모든 게 다 폭파하고 나무가 다 불타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새들도 다 죽어버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날 비둘기들은 날아다니고 버스는 또 다니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어머니가 없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했더니 주님께서는 또 수민이 엄마의 기도에 수민이를 이 세상에 또 나오게 해줘가지고 내가 심근경색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핏줄이 하나 막혀가지고 쓰러졌을 때 수술실에서는 수술을 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밖에서는 4살짜리 수민이가 없어져갖고 난리가 났어.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 수술 바로 시작하기 전에 수술 침대 바로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의사 선생님이 카테너를 열어보니까 침대 밑에 수민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민이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주님, 나 수민이 결혼식장에 손만 잡고 들어가서 앉아서 조용히 엄마처럼 우리 엄마처럼 권사님처럼 아들 사형제에게 한 칸씩 한 층씩 주겠다고 건물 4층짜리를 쳐놓고 떠나는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옥상서부터 1층까지 빗자루로 먼지도 없는 그 건물 복도를 다 쓸어가지고 먼지 한 주먹을 옆에다 놓고 빗자루 옆에다 놓고 계단에 앉아서 심장마비로 떠나시는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수민이 시집 보내고 그날이라도 심장마비로 조용히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밑에서 나와라 꼬마야 나와라 아니에요 우리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 난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너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었어 나와라. 들었을까요 의사 선생님? 들었지. 수술실 밖에서 기도해라. 거기서 나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다시 병원에 5분만 늦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저였는데 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그 파란만장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저보다 아까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 날 여보 우리 이사가 얘기했어. 어디로? 홍은동에 살다가 맨 처음엔 평창동에 살다가 홍은동으로 이사 왔는데 다시 평창동으로 가야겠어. 그래 이사 가는 건 뭐 네가 가는 거지 뭐 난 쫓아만 가면 되지. 어디냐 빌라냐 아파트냐 개인주택이냐. 개인주택은 아빠가 지방공연 다니고 그러면 우리 둘이서 무서우니까 빌라로 가야겠어. 그래 가라. 언제 이사 가니? 모레쯤 가려고 그래. 나 모레 녹화 있는데. 녹화해.
이삿짐 당신이 날르면 더 귀찮아. 당신이 이삿짐으로 보여. 녹화 끝나고 들어와. 알았어. 그러면 집을 어떻게 찾아가니? 매니저한테 집, 내가 약도 다 그려줬어. 알았어. 가서 또 폭소대작전인가 그 녹화를 마치고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오늘 우리 이사 갔다며요. 예, 이삿짐 거의 다 날랐답니다. 이삿짐 센터가 와서 다 날라다 준 거야. 어디래요? 평창동이래요. 갑시다. 뒤에 앉아가지고 피곤하니까 서서 잠이 오는데 다 왔어요. 내리세요. 예. 어디 우리 이사 간 집이 어딘가? 교회야 갑자기. 교회. 여보 여보 임부장. 아니 오늘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 와왔어? 아유, 교회 온 게 아니라 이사 간 집에 왔어요. 아니 이게 교회지. 우리가 다니던 연흥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문이 열려 있는데 저 안에서 수민이가 줄넘기 하고 있어. 야 수민아, 어 아빠, 이 누구 집이야? 우리 집이야. 뭐? 교회 앞으로 이사 왔어요. 교회 앞집으로 바로 이사 왔어요. 우리 집 현관문 열면은 교회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6초 걸려. 14발자국. 하나, 둘 해서 14발자국. 아침에 주일날 다 지방 공연 갔다 오거나 일 늦게 끝나가지고 자고 있으면 창문으로 찬송가 소리가 팍 들어와. 집사람이 일부러 열어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래, 팔의 안길 시간이 다 됐지. 지금 1부 예배구나. 수민이 아빠, 교회 가야지. 2부 예배. 알았어. 자, 2부 예배 할 때 다 빨리 가자. 수민이 아빠, 3부 예배. 그때까지 또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두 여자한테 난리가 납니다. 한 여자는 목 조르고 한 여자는 발 꺾고 난리가. 옷도 강제로 입히고 나는 피곤해서 빙빙대는데 세수까지 또 시켜줘 이 두 여자. 그래가지고 점잖게 양복 입고 양쪽에 두 여자 팔을 끼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남들은 차가지고 차 될 데가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신발만 신고 탁 나서 교회 앞으로 이사간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 영원히 잊지 못할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의 별관으로 쓰고 있어. 무슨 회의하려면 우리 집으로 다 와서. 라면 지금 한 20박스가 있을 거야. 그리고 국수, 잔치국수 좌우지간 산더미로 싸놓고 신김치는 항상 있어야 돼. 그걸 우리 집사람은 좋아가지고 비벼주는 걸 좋아가지고 교인들 다 오는 걸 좋아가지고 진리된 말을 하나가 한 게 교인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와서 회의하고 찬송하면은 얼마나 좋아. 어? 천사들이 이 안에 우리 집에 가득할 거 아니야. 마귀가 어디 문틈으로 들어와.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집사님이 갖고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오늘 저는 엑기스만을 얘기한다는데 아직 얘기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모습. 아버지가 하필 5월 8일 날 어버이날 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사건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참 많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영 속상합니다. 한 번만 더 다음 기회에 기회를 주시면 제발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라도 내가 꼭 주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참 좋은 교회 있다. 간증 일부로 끝내지 않고 2부까지 시켜준 교회가 있다. 내가 꼭 얘기를 해서 우리 나경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다 우리 엄마 같고 또 여기 계신 권사님은 주무시는 모습도 우리 엄마 같은 애 그냥 똑같은 애 그냥 파마 이팔제로 가르마 타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저는 영광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한성전에 계신 분 저 보이세요? 어디 화면을 봐야 주한성전이 나오나? 카메라 될 수 있는 대로 배는 가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에 우리 남진 선배님 오셨을 때
주한 성전에 그 나오셨죠? 오늘 낮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아, 주한 성전 나왔었어요? 어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글로 갈까요? 아이고, 저기도 뚱뚱하신 분 두 분 계시네. 그냥. 참, 너무 멋진 교회. 이혼 방송으로 해가지고, 응?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시기가 불편하면 저기서 딱. 왜냐면, 예수, 우리 주님은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물주, 지구, 이 우주를 창조한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주님, 여기 계신 주님,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 한 사람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 딱 하나입니다. 아, 이번 여름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그때는 뽀시기가 되기로 하고, 아,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기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차 트렁크에다가 그냥 소주를 박스로 놓고 다니던 우리 박상규 선배님, 술 다 끊고, 이제는 차 타기 전에 기도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님, 여기까지 오게, 아무 일 없이 오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형님도 복 받으셨고, 우리 남진 선배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약 한 6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오셨다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녁 예배 때는 6,040명 정도가 더 많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떠납니다. 연예인은 유혹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많습니다. 혹시 앉아계시다가 식사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텔레비전에서 제가 나오면 저 인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죄 안 짓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제 몸에 있는 모든 마귀 다 쫓아버리고 이 몸을 주님의 일에 쓰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하고 통하는 그런 교제라고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연기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